르노, 르꼬르비지 쿠페 컨셉 공개, 창조적인 디자인. 르노가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자인 르꼬르비지의 별세 50주년을 기리는 르꼬르비지의 쿠페 컨셉을 공개해 주목된다. 르꼬르비지에는 근대 건축의 위대한 거장으로 근대 건축의 5원칙과 사람을 위한 건축, 살기 위한 집과 같은 합리성을 주장한 혁신적인 인물이었다. 건축과 자동차를 연결하며 르꼬르비지에를 기념하는 이번 컨셉은 르노의 정체성과 철학을 보여주는 모델인 듯하다. 르노는 이번 작업에 대해 이 모든 것들은 2년 전에 시작되었다. 르노 그룹의 디자인 팀은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주제들을 다루길 원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우리에게 진보와 재창조의 순간을 가져다 주었다. 고 설명했다. 르노가 이러한 예술성을 추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여러 아티스트들과 니콜라 로버츠의 협업으로 탄생한 트윙고나 르노 메간 등을 만들어내며 르노는 그간 창조성과 예술성을 중요시해왔다. 지난 3월에도 르노는 유명한 자동차 레이싱 게임인 그란 투리스모에서 알피노 비전 그란 투리스모를 선보인 바가 있다.